안녕하세요, 에이미예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에셋 어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어플을 좀 소개하려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를 위한 이제 증권 매니저가 생기는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제 보유 중인 이제 종목들을 좀 그런 거에 대한 상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혹은 관심 종목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에 묶어놓은 그런 서비스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이 어플의 가장 좋은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나를 위한 그런 나만을 위한 증권 매니저가 생긴다는 거, 그리고 나도 이제 주식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거,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드로이드만 좀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,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더라고요.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이렇게 레드에셋이라고 하는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다깔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추세라든지 코칭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. 코칭 서비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레드에셋에서 10년 이상의 실전 투자 경험하고 투자 자문사, 증권 전문가들이 이제 주식 고수, 7인이 포진해서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린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이런 게 이제 약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리딩도 운영하고 추세 원리를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주기도 하고 투자 승률 88% 매매 기법 전수해주기도 하고 당일 급등주 매매로 빠른 승부를 조금 딱칠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고 해요. 아무래도 실전 영상을 코칭해준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조금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심이 있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서비스 해준다든지 아니면 스탁론 저금리 확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저도 이게 뭔가 싶었는데 최저금리 보장제를 통한 약간 저렴한 금리로 고객님들께 부담을 줄여주면서 본인 자금에서 최대 대출이 가능하게 지원을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해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게 내 자금을 포함해서 100% 집중 투자로 운용이 가능하게 좀 리딩을 해준다는 건데, 그 금리를 최소로 잡아줘서 주식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필요 금액을 좀 대출했다는 뭐 그런 뭐 서비스더라고요.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적용 가능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금 차트로 수익 나는 원리라든지 정복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쉬운 것들을 좀 알려주다 보니까 약간 나는 좀 이런 걸잘 몰랐다. 나도 이제는 조금 주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다.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어플인 것 같아요. 약간 주식 초보들이나 아니면 주린이 주식 종목을 좀 추천받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이제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어플 내에서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추천받을 수 있는 건 추천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도움받고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나도 이제 좀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너무 적합한 그런 어플이라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